안녕하세요. 발레 뷰티핏의 한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팔에 대해서 할 건데요. 팔 라인, 무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여기 안쪽 살 빼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팔 안쪽에 보통 힘을 이렇게만 주지 이 아랫부분은 잘안 주거든요. 오늘은 팔에 대해서 할 거고요. 먼저 발 포지션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다리. 엄지발가락 뒤꿈치 일직선으로 붙인 게인 포지션이고요. 자, 1번.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자, 포인에서 2번. 거의 그냥 쉽게 다리 하나 들어갈 정도. 네, 골반 넓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포인에서 자, 발목. 발목까지만 딱 되게 들어오게 하는 게 3번. 근데 3번은 잘안 쓰니까 생각만 하시고요. 발 하나 들어갈 넓이 4번. 자, 이때 골반이 틀어질 수 있어요. 골반이 안 틀어지게 골반을 딱 잡고 턴아웃이 더 많이 돼야 돼요. 근데 나이가 좀 점점점 먹을수록 턴아웃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자, 5번을 하는데요. 내 뒤꿈치랑 엄지발가락이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조인 상태에서 자, 했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꼬리뼈를 살짝 내리고 복부를 위로 당기고 자,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할 건데요. 되게 가만히 있어도 진짜 힘든 동작이고요. 자, 다리를 풀고 팔 먼저 갈게요. 자, 손은 벙어리 장갑. 자, 엄지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 앞에 최대한 많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들게요. 자, 그랬을 때 네, 손세 번째 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살짝 안쪽으로 말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붙어있지 않게 항상 그리고 턱을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이 길어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목이 되게 짧아 보여요. 자, 손 앙바. 자, 내 가슴 앞에. 자, 내 팔꿈치보다는 손목이 살짝 아래 내려가 있어요. 자, 안아봐. 자, 이 상태에서 앙호 갈 때는요. 턱을 항상 살짝 드는 거예요. 자, 앙호. 자, 길게, 알라스코. 자, 내가 지금 큰 나무를 안고 있는 그런 느낌. 자, 이 상태에서 손끝만 알론자 할때 돌리는데요. 자, 이때 우리 팔 안쪽에도 힘을 끝까지 줘야 돼요. 누가 내 팔을 알론자 할때 당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자, 길게. 다시, 앙바, 아나바, 앙호, 알라스코, 알론제. 자, 앉아서 먼저 매트에서 시작할 건데요. 자, 먼저 앉은 상태에서 자, 그냥 앉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앉을 때 엉덩이 살을 최대한 많이 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엉덩이 살을 뺀 상태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엉덩이 살이 빼서 내 자골뼈가, 내 엉덩이 뼈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지 엉덩이 살이 눌리면 뭐든지 할때 등이랑 배가 다 굽혀요. 그리고 자, 팔을 하는데요. 먼저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데 자, 내가 손을 올렸을 때는 가슴을 쭉 펴고요. 자, 내리면서 천천히 내 날개뼈 사이를 견갑골을 조이면서 Y자로 조인다는 느낌으로 누가 내 날개뼈를 손을 하나 딱 댔다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랑 귀가 멀어지고 내 어깨는 매트 바닥 쪽으로 천천히 누르면서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둘. 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냥 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자, 이 느낌을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서 아령 같은 거 1kg짜리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생수병 들고 하셔도 괜찮아요. 올렸을 때 내릴 때 누가 내 손을 아래를 받치고 있고 내가 그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팔쪽 안쪽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내가 여기 옆에 사람이 누가 있다고 치고
그 사람은 천천히 쓰다듬는 거예요. 천천히 쓰다듬면서. 그리고 자, 손을 옆으로 했을 때 내가 길게 길게 가슴도 앞으로. 자, 손은 옆으로 길어지는데 누가 이번에는 옆 사람을 제가 미는 느낌이에요. 자, 아까는 옆 사람을 쓰다듬었으면 이번에는 미는 느낌으로 내 양옆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손을 점점점 밀면서 길게. 그리고 했을 때 손끝도요, 끝까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손끝 끝까지 한 상태에서 길게 하면서 가슴도 밀고 등 굽어서 하시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복부 힘 준 상태에서 가슴 밀고. 자, 그리고 아래로 갈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 어깨가 더 바닥 쪽으로, 그리고 견갑골, 날개뼈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먼저 자, 손을 위로 천천히 and 내리고 and 둘. 자, 빠르게 네 번 갈게요. 하나, 둘, 복부 힘준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옆으로 하나, and 둘. 자, 턱도 들면서. 자, 아래로. 목이 길어져요. 다시 중간 옆으로. 자, 길어지게. 누가 내 팔을 당기고 있다는 느낌으로. 자, 이번엔 위로 갈게요. 자, 손 끝까지 힘주시고요. 복부에 힘준 상태에서 다시 앤 옆으로 가슴 밀고. 자, 노래 끝날 때까지. 자,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팔이요 진짜 쥐가 날 것 같이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시면 아무 느낌 없고요. 내가 조금 열심히 힘을 좀 줬다 하시면 분명히 아플 거예요. 왜냐면 어깨도 아프고요. 계속 날개뼈를 조이고 있기 때문에 내 어깨도 굉장히 많이 아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포인 플렉스 하고 갈게요. 자, 설명 먼저 갈 건데요. 발끝을 바닥 쪽으로 끝까지 힘을 주고 있는 게 포인이고요. 발바닥을 내 배 쪽으로 당기는 게 플렉스예요. 자, 다시 이게 포인이고 플렉스. 자, 인이잖아요. 지금은 턴아웃. 자, 무릎이 옆 벽면, 내 새끼발가락도 옆 벽면. 내 바닥 쪽에 최대한 많이 닿을 수 있게. 그리고 뒤꿈치가 들려야 돼요. 그냥 했을 때 이게 아니에요. 보통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러면은 지금 보통 피면 등이 이렇게 가요. 정말 힘드신 분은 그냥 바닥 짚고 앉아 있을게요. 똑바로 서 있는 자체도 힘드신 분 되게 많거든요. 자, 가능하신 분은 손 피고 할게요. 자, 발끝 포인 복부에 힘주면서 자, 발끝을 내 배 쪽으로 당겨서 플렉스. 발끝을 바닥 쪽으로 포인. 복부에 항상 힘을 주고 플렉스, 포인, 천천히 플렉스, 포인. 자, 턴아웃해서 발끝을 새끼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다시 발끝을 포인, 복부 힘주고. 자, 어깨 내리세요. 자, 힘드신 분은 내 엉덩이 옆에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자, 인이에요. 인 포인. and 아웃. 인. 아웃. 인. 우리 아까 했던 손을 할게요. 앙바. 안아바. 앙오.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턱을 들고 점점점 위로. 알라스코. 자, 길게. 알론제. 앙바. 자, 이번에는요, 자, 고관절 스트레칭 먼저 하고 갈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걸 많이 하면은 턴아웃도 솔직히 좀 잘 돼요. 근데 생리통에도 좋고 생리불순에도 좋고 여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자세예요. 이걸 가까이 하면은 요가에서는 이제 나비 자세라고 비슷한데, 자, 한 뼘 뛸게요. 자, 발 하나 들어갈 넓이, 그리고 내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는 거예요. 자, 스트레칭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요. 가슴을 핀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자, 이때 가능하시면은 내 발이 얼굴을 감쌀 수 있게 하시고요. 자, 힘드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 그리고 내 허벅지를 바닥 쪽으로 천천히 누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게요. 그냥 힘을 빼면 허벅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힘을 주면 내려가요. 내 허벅지 내전근을 사용해서 점점점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에서 하루에 10초만 하셔도 진짜 많이 스트레칭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최대한 가까이 온 상태에서, 자, 손은 앙바에서 아나바로 천천히 내려가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가슴을 앞으로 쭉 밀면서, 자, 등 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가슴 쫙 펴고, 자, 누가 내 가슴을 당기고 있는 느낌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후, 자, 여기서 홀딩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최대한, 자, 상체가 내려가면요, 손도 내려가요. 내 손은 내 얼굴 앞까지 올 수 있게. 그리고 점점점 많이 내려가면 내 엉덩이가 들릴랑말랑 들릴랑말랑 하거든요. 한 그쯤에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복부에 힘을 주고. 그럼 내 허벅지 안쪽 고관절 다 자극이 많이 와요. 그리고 시원해요, 이거 하면. 자, 앙바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아나바로. 다시 한 번 더. 둘, 후, 내쉬면서. 자, 손이 내려가 있지 않고 팔꿈치 항상 신경 쓰면서 팔꿈치 안쪽까지. 다시 한 번 더. 후. 자, 제가 옆으로 앉아서 해볼게요. 자, 등 펴고 어깨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후. 자, 복부에 힘주고. 자, 턱 들고. 항상 끝날 때도 그냥 풀어지는 거 아니고요, 끝까지 배에 힘주고.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다리를 많이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릴게요. 보통 제가 좀 유연한 편이어서 이런 거고요. 보통 저희 회원님들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스트레칭 하려면 일단 내 뒷 근육, 햄스트링 먼저 풀어야지 골반이 열리거든요. 아무리 이 자세가 잘 된들 뒤에 근육이, 허벅지 뒤에 근육이 짧거나 유연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찍기도 전에 일단 여기가 진짜 터질 것 같이 아프거든요. 자, 최대한 많이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린 상태에서, 그리고 똑같아요. 엉덩이를 살짝 들어요. 엉덩이를 살짝 들은 상태에서 엉덩이 뼈가 바닥에 닿게. 자,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오링군댕이 된다는 느낌으로. 자, 제가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해볼게요. 자, 그냥 앉았을 때는 이렇게 돼요, 등이. 근데 이 상태에서 엉덩이살을 빼면 이렇게 가지거든요. 자,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엉덩이살을 빼면 더 다리가 안 찢어져요. 자, 그리고 발끝은 항상 포인. 근데 내가 뒷무릎이 되게 짧다 하시는 분, 근육이 너무 땡기거나 그러신 분은 그냥 플렉스로 하셔서요, 지금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좀 많이 뜨실 거예요. 근데 이 뒷무릎을 누르는 느낌만 계속 생각하고, 내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손 하나 들어갈 정도 그런 느낌으로 하세요. 그러면 살짝 많이 일자로 되실 거예요. 왜냐면 뒤꿈치가 뜰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무릎이 아예 뼈가 굳어있으면은 다 펴지진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필라고 해도.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포인 했을 때는 새끼발가락이 뒤편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최대한 스트레치 많이 한 상태에서 복부에 힘 주고 턱 든 상태 어깨 내리고 앤 앙바 아나바 앙우. 자, 시선 오른쪽 손끝. 자, 이번엔 상체까지 알룬제. 다시 앙바 아나바 앙우. 자, 시선 왼쪽 손끝 따라 볼게요. 시선 끝까지. 자, 길게 알룬제. 자, 옆구리 스트레칭 할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앙호 위에, 내 정수리 위에 손이고요. 자, 내 어깨 스쳐서 시선 무릎 위에요. 자, 그냥 갈 때는 보세요. 내가 시선을 이거랑 턱을 아예 어깨 쪽으로 돌려서 하는 거랑 이 목선 차이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자, 반대쪽 갈게요. 자, 손은 앞에 지지하고. 자, 여기서 머리 위에서 앙호 만든 상태에서 자, 시선 무릎으로 둘 다 앙호. 자, 이 상태에서 가능하신 분은 많이 내려가시는데 웬만하면 살짝만 내려가시고요. 지금 등 대부분 이러고 계실 거예요. 가슴 앞으로 펴고 앤 하나 둘 복부 힘주고 발끝 포인. 자, 뒷무릎 누르는 거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알라스코. 자, 턱 들고 알론제. 자, 바닥 짚고 천천히 내려갈게요. 자, 내려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엉덩이 살짝 드실 수 있는 분들,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살짝 들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노래 하나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 스트레칭 하는데 상체가 내려가면 내 발 뒤꿈치도 안쪽으로 닿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내려갔을 때 새끼발가락을 반대쪽 바닥 쪽으로 계속 돌려야 돼요. 힘을 주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 드실 수 있으신 분은 드시고. 자, 가능하신 분은 아예 상체 다.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잘 되시는 분들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요? 전 못 봤어요. 그래? 열심히 해야겠네. 자, 이번에는 자, 포인한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자, 앙바에서 앙호를 하는데 자,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요. 정글 자세라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발레에서는 포인을 한 상태에서 근데 인이 아니고요. 아웃한 상태에서 자, 위에서 앙호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앤 올라오고. 자, 이렇게 반복을 두 번 정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알라스콘 알론제. 자, 내려와서 위에서 앙호 앤 다시 천천히. 자, 그리고 나서 빠르게 네 번. 자, 앙호에서 앙바에서 아나바 앙호. 자,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자, 등 밀어서 올라오고 다시 한 번 더. 자, 복부에 더 힘 주면서. 자, 셋. 팔꿈치. 팔꿈치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막 벌어지고 난리 났어요. 처음 알라스콘에서 알론제. 다시 앞으로 일어나고. 다시 둘. 자, 뒷무릎이 벌어져 있으면 안 돼요. 자, 붙인 상태에서 다시 마지막 알라스코 알론제 앙바. 자, 자, 방금 전에 스트레칭 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차는 바뜨망을 할 건데 오늘 사이드만 할 거예요. 사이드만 하는데 인, 아웃으로 먼저 할 거고요.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힘드시면 어깨 앞에 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오른손은 가슴 앞에 지지해야 돼. 안 지지하면은 이렇게 넘어가요. 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누워서.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는데 올릴 때 자, 턴아웃이 되셔야 돼요. 그냥 왜 우리 웨이트나 다른 거 필라테스 많이 할 때 그냥 옆으로 많이 하잖아요. 옆으로 하면은 저도 많이 안 올라가요. 저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올라갈 때부터 무릎 방향이 천장이에요. 무릎 방향이 천장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요. 자, 여덟 번. 그리고 나서 인으로. 자, 지금 턴아웃 했잖아요. 인으로 여덟 번. 자, 그렇게 할게요. 자, 누운 상태 발끝 포인하고 뒷무릎 펴고 앤 하나 앤 둘. 자, 편하게 누워서 하셔도 돼요. 네, 다섯, 여섯. 손 꼭 가슴 앞에. 자, 이번에는 인으로 할게요. 앤 하나 앤 둘. 뒷무릎 꼭 펴고 셋 넷. 자, 옆구리 자극 오실 수 있는 만큼만 더. 다시 턴아웃으로 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인으로 하나, 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반대쪽을 누워서 할게요. 자, 이번에 반대쪽은 완전히 안 눕고 이 정도 팔을 댄 상태에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옆구리는 더 많이 자극이 오거든요. 누우면은 자극이 좀 덜해요. 자, 턴아웃으로 앤 하나 앤 둘. 자, 어깨 눌리지 않게 어깨 눌리지 않게 어깨 펴고 앤 다섯 여섯 일곱. 턴아웃이에요. 자, 다시 인으로 앤 하나 둘 포인 셋. 자, 뒷무릎을 쭉 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턴아웃으로 하나 앤 둘. 자, 무릎이 위에 천장 방향이에요. 앤 다섯 여섯. 자, 왼손 꼭 앞에 지지한 상태에서 다시 인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내 어깨 아래 손목이고요. 내 골반 아래 무릎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는 가슴 앞까지 최대한 N 하나 N 접었다가 펴고 N 둘. 자, 접었다 필 때는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턴아웃이 돼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무릎 접는 게 제가 엑시트리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를 그냥 최대한 접은 상태에서 여기서 유지 N 둘 N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내 무게중심이 살짝 뒤로 가 있거나 너무 앞으로 가 있으면 손목 아파요. 그리고 어깨 이러고 있으면 손목만 진짜 많이 아파요. 나중에 왜 내 손목이 아프냐고 막 그러거든요. 자, 어깨를 미는 거예요. 바닥 쪽으로 내 어깨를, 놀린 어깨를 미세요. 자, 복부에 힘주고 앤 킥 앤 접었다가, 자, 여기서 유지 앤 둘, 복부에 힘주고 앤 셋. 자, 상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어깨 쭉 핀 상태에서 다시 하나 앤 둘 셋. 자, 계속 올렸을 때도 힘을 끝까지 주고 있어야 되고요. 뒷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다리 많이 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최대한 다리 안 들어도 되니까 뒷무릎 그리고 발끝 포인. 자, 나는 포인이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면 플렉스로 하셔도 돼요. 근데 플렉스도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애티튜드에서 위로 하는 바운스를 할 건데요. 위로만 가시는 거고요. 앤 킥해서 애티튜드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위로 앤 둘 셋 네, 여덟 번을 갈 거고요. 자, 처음에 순서는, 자, 뒤로 네 번 하고 다섯 번째 뒤에서 위로 바운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골반 빠지지 않게. 골반이 너무 이렇게도 아니고요. 완전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골반이 바닥 쪽을 보고 있진 않아요. 옆 벽을 보고 있어야지 뒤가 되거든요. 자, 골반이 바닥 쪽을 보고 있으면 이거예요. 자, 골반이 열려야지 애티튜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 발모양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앤 하나 복부 힘주고 둘 자, 가슴 밀고 셋 앤 넷. 자, 애티튜드로 하나, 앤, 둘, 셋, 넷. 자, 어깨 무너지지 않게 다시 네 개. 하나, 앤, 둘, 앤, 셋. 자, 매트 열 손가락 쭉 눌러서 앤, 다시 애티튜드로 둘, 셋, 넷, 다섯. 끝까지 포인. 자, 집에서 이렇게 세 번씩만 해도요, 허벅지 안쪽 살, 뭐 엉덩이 힙업 진짜 많이 돼요. 자, 이번에 복근을 하는데요. 자, 눈 상태, 잠시만요, 마이크 때문에. 자, 천천히 올라올 거고요.
무릎은 자 누운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세요. 구부린 상태에서 발끝이 살짝 포인이에요. 근데 포인인데 발꿈치는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포인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리를 많이 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최대한 다리를 많이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허벅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붙어있는 상태에서 자 손은 앙바, 아나바. 이게 아나바예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앤 하나, 앤 둘, 앤 셋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자 이게 나중에 잘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천천히 앤 누웠다가 앤 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거는 처음에 잘 못 하실 거예요. 자 누운 상태에서 하나 앤 둘 자 어깨 내리고 팔꿈치 앤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가슴을 앞으로 밀면서 자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복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못 일어난다 하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자 일단 그렇게 하시면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라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팔꿈치를 대고 누우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 이 상태에서 근데 어깨만 올릴게요. 자 그냥 누워있는 거 아니고 이 상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먼저 이렇게 할게요. 대신 노래 끝날 때까지 그 내 복부 시선 배꼽이고요. 복부를 쥐어짜요. 다리 올리고 앤 하나 둘 셋 넷 자 어깨 돌리지 않게 어깨 밀고 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포인 뒷무릎 쭉쭉 펴면서 자 어깨 무너지지 않아요. 가슴 앞으로 자 이때부터 복근이 땡기기 시작해요. 셋 그래도 노래 끝날 때까지 이거는 할 때마다 할 거예요. 진짜 제일 힘들 거고요. 자, 처음엔 잘 몰라요. 이게 힘든지. 근데 누가 내 허벅지 안에 벌어졌을 때 손만 한번 갖다 대고 그 손을 조이라고 하면 다 힘든지 알 거예요. 웬만한 여자분들은 다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 내장근 되게 많이 길러지고요. 자, 일단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플렉스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뒷무릎이 펴져야 돼요. 구부리는 게 아니고 뒷무릎이 쭉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바닥에서 떠요 보통. 근데 그거를 계속 누르는 연습. 자 그렇게 누워서 일단 10초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는 최대한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만큼 근데 힘드시면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팔꿈치는 귀에서 멀어지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기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서 시선을 배꼽을 봐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포인 자 뒷무릎 잘 안 펴주시는 분 플렉스 한 상태에서 앤 하나 앤 조이면서 자 많이 벌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만 벌려도 돼요. 왜냐면
조이고 복부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날개뼈가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상체 일어나고, 앤 하나, 조이면서, 둘, 조이면서, 앤 셋. 자, 팔꿈치 멀어지고, 자, 복부 힘주세요. 자, 허벅지 안쪽을 누가 나를 내리고, 내 다리는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앤 일곱. 자, 이렇게 집에서 노래 하나, 틀어놓고요. 노래 하나 끝날 때까지 하세요. 좀 긴 노래. 근데 짧은 노래는 그냥 한 저는 세 번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회원님들도 거의 한 세 번은 시켜요. 근데 처음은 잘 못해요. 한 10개도 못하는데 하다 보면 15개.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세트에 한 20개씩 하거든요. 자, 3세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점점점 개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매트를 치우고 CD를 바꿀게요. 우리 인해서 시작할게요. 플리에가 무릎을 구부리는 게 플리에예요. 자, 플리에는 왜 발레에서 기본 바디를 잡고 하거나 내가 돌 때 아니면 점프를 뛰기 위해 기본 동작이고요. 제일 많이 하는 동작이고 빠지지 않으니까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내려가는데 너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내려가는데 엉덩이가 살짝 빠질 거예요. 제가 지금 인을 해서 그렇고요. 자, 5번 하면은 보통 엉덩이가 보통 다 이렇게 빠져요. 열 다 이래요. 엉덩이를 꼬리뼈를 아래쪽으로. 그리고 자, 그렇다고 또 밀리면 안 돼요. 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배는 위로 복부를 잡은 상태에서 플리해 천천히. 자, 플리했을 때 내 무릎이 앞으로 가지 않고 내 옆으로 갈 수 있게 플리했을 때 천천히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플리에 스트레치 했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위로 업을 할 건데 뒤꿈치를 들면서 복부를 힘을 주면서 천천히 업 앤 다운. 자, 이때 업을 했을 때 이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천히 누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긴다 라는 느낌을 여기서 유지 앤 다운 앤 업 앤 다운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손을 안아봐. 자, 플리에 앤 플리에 앤 스트레치 천천히 업 앤 업. 자, 발목을 더 앞쪽으로 밀을게요. 자, 허벅지 안쪽까지 조이면서 갈략근 조이면서 엉덩이 조이세요. 위로 업 다운 두 번 더 할게요. 앤 플리에 스트레치 엉덩이 조이면서 앤 업 턱 들고. 자, 턱 아래로 가는 거 아니고요. 턱을 들은 상태에서 그래야지 누가 나를 위로 올렸을 때 내가 길어질 수 있게. 자, 빨리 플리에 스트레치 앤 업 앤 둘. 자, 종아리 라인도 바뀌고요. 보통 웨이트랑 다른 근육이기 때문에 많이 하시면은 라인은 확실히 달라져요. 앤 둘 업. 반복해서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천천히 플리에 했다가
업 하는데 업 할 때 좀 시간이 길어져요. 천천히 업. 앤 다운. 다시. 뒤꿈치 들면서 엉덩이 조이면서 무릎 조이고 앤 업. 앤 다운. 자, 손을 앙바, 아나바, 앙호, 라스코, 알론제까지 갈 거고요. 자, 뒤꿈치는 계속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엉덩이 힘 딱 준 상태에서 자, 천천히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업. 자, 여기서 고정. 앤 앙호. 자, 턱 들고 복부 위로 알라스코. 몸이 흔들리지 않게 엉덩이 꽉 조이고 알론제. 자, 앙바 됐고요. 자, 이번에는 자, 탄듀를 할 건데요. 탄듀는 자, 발을 미는 게 탄듀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골반이 따라오지 않게 골반은 그대로. 그리고 5번에서 할 거고요, 오늘은. 자, 5번에서 하는데 5번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뭐 내 뼈가 이미 굳었는데 그거를 막 돌리겠다고 힘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팔은 수완암이라고 아까 우리 매트에서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턱을 길게 올렸다가 내릴 때도 쪼이는 거예요. 자, 내 날개뼈를 더 쪼이면서 자, 플리에 오른발 탄듀 두 개. 다시 플리에 뒤로 왼발 탄듀. 자, 이번에는 플리에 다리를 밀어서 리프트. 앤 두 개. 다시 반대로 뒤로.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지고 올게요. 다시 플리에 탄듀 두 개. 자, 팔 끝까지 밀면서 뒤로 탄듀. 자, 이번에는 45도 리프트해서 바닥 밀어서 앤 둘. 다시 플리에 복부에 힘주고. 자, 자, 이번에는 뒤로 탄듀를 하는데요. 탄듀한 상태에서 리프트를 할 거예요. 근데 자, 원래는 이 상태에서 뒤로 탄듀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들으면 다리를 들잖아요. 근데 제가 살짝 옆으로 할게요. 근데 그냥 하실 때 집에서 벽 있잖아요. 벽을 잡은 상태에서 해보세요. 그리고 자, 다리 중요해요. 1번이에요. 인 아니에요. 자, 인 상태에서 들어가면요. 골반이 아래거든요. 골반이 바깥쪽이에요. 골반이 바깥쪽으로 될 수 있게. 딱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인이 아니라 아웃으로. 그리고 힘드신 분들 그냥 어깨 내리고 손 골반. 자, 가능하시면은 앙바나 아나바. 자, 좀 더 여유롭다 하시는 분은 알라스콘. 난 잘할 수 있다 하신 분은 이렇게 하실게요. 그리고 처음에 뒤로 4개 하고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그리고 바운스 8개. 다시 핀 상태에서. 그리고 아랫다리가 너무 아웃은 아니고요. 인까진 괜찮아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턴 아웃 될 수 있게. 처음에는 제가 앞에 보고 할게요. 많이 안 올려도 돼. 하나, 앤 둘, 앤 셋.
네. 자, 여기서 휴지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복부에 힘 안 주면 저처럼 뒤틀거려요. 다시. 옆으로 한 상태에서 해볼게요. 플리에서. 앤, 하나, 앤, 둘, 앤, 셋, 넷, 앤, 하나, 둘, 셋. 길게 알론제. 자, 반대쪽으로. 다시.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이요. 앞이 아니고요. 옆이에요. 제 다리가 지금 1번에서 뒤로 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앤 하나, 앤 둘, 셋, 넷. 자,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벽 잡고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힘드시다. 보통 턴아웃 한 상태에서 다리를 드는 거 이 자체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보통 그냥 인해서 다리는 인해도 좋으니 뒤에 다리는 살짝 아웃을 댈 수 있게.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아까 앞으로 했던 탄두를 옆으로 사이드로 탄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손은 위로 앤 탄두에서 자 아웃 인 앤 다시 아웃 앤 바뜨망을 할 거고요. 자, 가능하시면 위로 차시고요. 굳이 내가 이렇게 찰 건데 올릴 필요는 없어요. 자, 앤 하나 앤 둘 요 정도만 하시면 되세요. 자, 대신 턱을 들고 앤 하나 앤 천천히 복부에 힘주면서. 자, 그리고 중심은 다 왼쪽 다리인 거예요. 두 발 중심이 한 발 중심으로 가니까 중심 잡은 상태에서 앤. 자, 뭘 해도 얘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살짝 왼쪽 다리에. 자, 포인에서 앤, 인, 아웃. 천천히 앤, 둘. 다리를 90도까지만 들어볼까요? 자, 턱 들고. 자, 엉덩이 조이면서. 자, 천천히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들고. 플리에. 자, 했을 때 보통 다리를 들게 되면 이렇게 돼요.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직 턴아웃에 대해서 그런 걸 잘 모르셔서 다리를 바뜨망, 다리를 킥했을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릎이 앞에 벽면을 보고 있는 거죠. 앞쪽. 자, 턴아웃해서. 자, 반대쪽 해볼게요. 많이 다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허리 상체 펴고 아웃. 앤 둘. 복부에 힘주고. 자, 이쪽 다리 중심이에요. 자, 두 개만 더 해볼까요? 천천히. 자, 했을 때 자, 트위스트예요. 앤 딱 해서 바뜨망. 자, 할 때도 내가 아웃을 돌렸죠. 여기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보세요. 그냥 이게 아니라 여기를 딱 잡고 천천히 다시 올 수 있게. 자, 이제는 마무리고요. 오늘은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 스트레치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옆으로 제가 할게요. 일단 깍지 끼셔서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자, 시선을 천장으로 보는데요. 자, 이때 치아를 이 해가지고 앞목 근육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자, 엉덩이 빠지지 않게 엉덩이 조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내려가요. 자, 두 손이 바닥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이게 손이 안 단다 하시는 분들 안 닿아도 상관없어요. 무릎 구부리면 되거든요. 자,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좀 나는 힘들다 하시면 한 손 앞쪽으로 가신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펴보세요. 무릎 구부리신 분들은